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화요일인 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입고 벗기 편한 봄 외투를 챙겨주시는 게 좋겠고요.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수도권은 아침 최저기온 6도로 시작하면서 반짝 쌀쌀하겠습니다. 낮으로 갈수록 겉옷 없이도 야외 활동하기 한결 수월할 만큼 포근할 텐데요. 다만 일교차가 2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아침 최저기온은 인천 11도, 양천 10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연천과 의정부 24도, 김포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5월 3일 수요일은 맑은 하늘빛이 펼쳐지겠습니다. 5월 4일 목요일부터 대체로 흐린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은 더욱 오를 텐데요. 그래도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극심한 만큼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5월 3일 수요일부터 5월 7일 일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13도에서 17도 사이로 평년보다 높겠고요. 한낮 기온은 21도에서 24도 사이로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계속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가 0.5m에서 1.0m, 서해 앞바다가 0.5m를 유지하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정보입니다. 햇빛이 강해지는 만큼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아질 텐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외출 30분 전에 꼼꼼히 발라주시고 2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